대학 상토별로, 상토라고 하기는 뭐하지만은 이제 자재별로. 자, 먼저 배양상토, 그 다음에 강물의 질석, 입자가 고운 애들,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난석도 있고요, 펄라이트, 마사토, 그리고 황토도 있지 참, 황토도 있고요. 물꽂이나 뭐 젖은 키스타올레 하는 거는 사실 삽목이라고 하기는 조금 뭐하고, 상토를 따로 사용을 안 하니까 얘네들은 배제. 그래도 물꽂이는 알려드릴게요. 물꽂이 일단. 물꽂이 하시는 분들, 물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냅다 불어! 왜? 물꽂이께.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얘네들 물이 썩어. 썩어요. 여기 보이지? 얘네들이 잎이 떨어지고 뭐하고 하면서 썩어. 그리고 이물 자체가 이끼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삽수도 썩어. 물은 갈아주셔야 됩니다. 물꽂이 한다고 물 그냥 천년 만년 냅두면 안 돼. 근데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물꽂이 한다 그러니까 물에다 그냥 꽂아만 두면 되는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물 갈아주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물 온도가 너무 높아져 버리면 안 되니까 햇빛이 막 너무 오래 드는 곳 이런 데다가 두면 안 돼요. 물 온도가 뜨거워져 버리면 익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늘지고 선선한 곳 주방 한쪽 이런 데 그런 데다 두셔도 돼요. 물꽂이는. 키친타올 같은 경우도 사실 상황을 봐서 키친타올에 이끼가 생긴다거나 이러면 마르지 않게 분무해주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끼가 생기거나 하면 그 키친타올은 벗겨서 버려버리고 새로 키친타올을 갈아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상토별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삽목을 해놓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왜? 제가 집에 일찍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니까 집안일도 해야 되고, 얘네들까지 일일이 막다 분무해줘 가며 막그막 공중 습도 맞춰줘 가며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이 배양 상토가 할수 있게끔 해서 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상토별로 특성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배양 상토 보실래요? 지금 이제 플라이팬에 살짝 섞여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펄라이트랑 섞인 거. 근데 이가 문제가 뭐냐? 입자가 곱고 부산물이 있어요. 요 나무 바크 뭐 쪼가리들이며 뭐 이런 것까지 요런 게 있다 보니까 얘네가 물을 한번 제대로 먹으면 굉장히 그 습한 채로 오래 있어요. 위에는 햇빛이 닿고 바람이 다니까 마를 수가 있지만 속에는 그러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토만 하실 때는, 상토로만 사용을 하실 때는 조금 수분 관리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너무 과습이 되지 않게끔. 흙 자체가 너무 축축하게 계속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때는 물을 어쨌든 삽목할 때한번 주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에다 직접 이렇게 삽목하는 데다 물을 주시면 안 되고, 그냥 분무기로 위에서 그냥 슬쩍, 잎이 마르지 않게 막 쭉쭉쭉쭉 한번 뿌려주시면 되고요. 강모래나 황토, 질석,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매일같이 막 분무해줘가며 막 습도 유지해줘야 되고 막 이러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위에서 그냥 분무기 하나 가지고 찍찍찍 그냥 해주고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겉에 흙이 좀 축축하진 않지만 살짝 마르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그때 한번 분무기로 거기에다가 물만 이렇게 주시고, 너무 막 흠뻑 주실 필요 없어요. 펄라이트, 마사토. 펄라이트와 마사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할때 사용을 하죠? 그러죠. 배수성이 좋으라고 넣어주는 혼합제잖아요. 이게 배수성이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이 그만큼 쭉쭉쭉쭉 얘네들은 잘 빠지게끔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얘네만 상토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꽂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다 빠져나가지. 물이 다 빠져나가고 돌은 금방 말라버리고. 이것도 펄라이트도 암이라고 얘기를 했죠. 암이고 마사토도 암석 알갱이에요. 이게 어쨌든 얘네가 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만큼 그 사이에 공기층도 많죠. 그만큼 돌도 빨리 마르겠죠? 그럼 삽수의 수분이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안 가겠죠. 그러려면 계속해서 미스트를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어차피 직광에 두는 게 아니라서 바로 마르지는 않기 때문에 위에는 마르겠죠. 그러나 속은 마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충분한 수분 조절을 해준, 수분을 유지를 해주려면 아침, 저녁으로 미스트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부지런하고 온전하게 좀 식물에 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직장을 다니시고 또 집안일도 하셔야 되고 하시는 여성분들이라든가 바쁘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못해요. 삽수가 3일도 안 돼서 말라버립니다.
절대 못 세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폴라이트나 마사토는 사실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용은 한다는 거. 제가 지금 사용하는 난석. 난석은 세립이 있어요. 세립, 소립, 중립, 대립 그러거든요. 근데 세립은 잘안 팔아. 세립하는 곳이 흔하진 않아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간혹 파는 곳이 있긴 하더라고요. 세립 같은 경우는 사용할 만해요. 근데 소립이나 뭐 소립 이상은 사실 얘만을 가지고 삽목을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아요. 얘도 왜 물빠짐이 좋거든요. 물빠짐이 좋아서 꼭 추천을 하진 않아요. 대신 저처럼 이렇게 혼합용 자재로 사용을 하신다면 상토에 그거는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 습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배양 상토를 사용하는 배양 상토에 다른 재료들을 섞어서 혼합 상토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난석은 아니 질석이란다. 마사토나 펄라이트는 수분을 머금고 있지 않아요. 근데 난석은 얘네가 물이 닿으면 물을 먹어요. 물을 먹었다가 자, 지금 색이 이러죠. 이 수분을 얘가 빨아들여요. 먹고 있다가 기포가 있어요. 여기 들어보면 자세히 보면 뽀글뽀글뽀글 기포가 생겨요. 그물 얘네가 물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을 머금고 있다가 흙이 좀 약간 건조하다 싶으면 그 수분이 쫙 나와. 그래서 흙 안에 그 조금 내가 조금 게으름을 피운다고 해도 어느 정도 삽수가 뿌리가 나와야 될 부분에 있는 수분 유지는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토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고요. 삽목을 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 공중 습도를 맞춰줘야 된다. 너무 건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페트병 삽목이라고 있어요. 큰 1.5리터짜리, 2리터짜리 페트병 있잖아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반 잘라. 그래가지고 여기도 구멍을 내고 위에도 구멍을 이렇게 좀 뚫어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삽목을 해. 여기는 물 빠지는 구멍. 그러면 삽목을 하고 이 페트병 뚜껑 덮은 채로 이렇게 딱 덮어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공기 중에 습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이 안에서 이 구멍 뚫어놓은 대로 환기도 좀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서 습도가 맞춰지거든. 공중 습도를 맞춰주는데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뭐 비닐봉지 같은 거 지주대 있잖아요. 지주대 같은 걸로 이렇게 세워 꽂아가지고 세워주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비닐을 한겹 덮어주고 뽕뽕뽕뽕뽕 구멍을 내주는 것도 괜찮아요. 대신에 너무 밀폐가 되어 있으면 날씨가 뜨거울 때는 그 안에서 이제 익어버리니까 환기를 한 번씩 시켜줘야 되겠죠? 환기 좀 시켜주고 습도 유지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